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 지리의 전가림입니다. 기말고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 많은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고 어떤 정책이 제시되고 있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중간고사 범위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물론 기출문제로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 재차 한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중국은 1978년도 개혁개방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979년도 1월 1일서부터 개혁개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누구는 78년도 개혁개방을 했고 누구는 79년도 얘기를 하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정책을 결정한 것과 정책을 시행한 것그 차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79년에 뭐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79년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20년. 그래서 약 4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세계 공장으로 부상한 겁니다.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중국에 공장을 줬어요.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13억 인구나 되니까 중국에서도 물건을 팔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 공장들은 중국에 집중을 하게 되고 오히려 선진국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쌓고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듣고 나아가서 이제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생활 수준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드리면은 1979년도 개혁개방을 했을 당시 중국인의 해산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의 소비량은 0.58kg였습니다. 500g이 조금 넘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60kg가 넘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거의 한뭐100 몇십 배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뭐 물류도 안 좋았고 시장도 발달하지 않았고 저장 수단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소득이 늘어나서 저장 수단도 개선이 되고 물류도 개선이 되고 큰 물건들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합니다. 일본의 인구가 줄어들면은 스시를 먹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스시 값이 싸져야 되는데 생선 회 값이 싸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졌다. 왜 그럴까? 물고기가 안 잡혀서 그럴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스시를 먹기 시작했어요. 생선 회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0.58kg에서 60몇 kg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량 1위가 된 것이고, 전 세계의 수산물이 지금 모자르고 가격이 오르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장한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의 불균형 발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개혁개방을 했을 때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하나는 균불은, 하나는 선불은. 균불은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것이 균불은이고, 선불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연안 지방, 외국인이 투자하기도 편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편하니까 바닷가에 공장을 짓는 건데,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섬나라가 아니죠.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바다를 끼고 있고 다른 한쪽은 대륙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외국인의 투자나 어떤 수출이 용이한 바닷가 동부 연안 지방을 개발하자 해서 채택한 것이 개혁개방정책이고, 그 개혁개방정책을 도왔던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선부론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선부론은 먼저 잘 살고 나중에 잘 살고, 동부연안 지방 먼저 잘 살고 나중에 내륙, 점차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아주 깊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잘 사는 거. 왜? 사회주의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택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못 살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30년 동안 또 못 살 거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9년도에 균보론을 버리고 선보론을 택했고 개혁개방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인지 자본주의 국가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한 것이 바로 세와 세장의 관계로 설명한 조롱경제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등소평한테 물어봤어요. 개혁개방의 설계자라고 얘기하는 등소평한테 물어봤어요. 덩샤오핑한테. 우리 사회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사회주의는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는데, 우리 지금 시장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국가 같은 모습을 가는데 우리 경제체제는 도대체 뭡니까? 그때 덩샤오핑 등소평이 무슨 얘기를 하냐. 시장은 새와 같고, 그리고 사회주의는 새장과 같다. 새장은 변하지 않는다. 새가 난리를 치고 시끄럽고 날개가 떨어지고 막 풀이 날리고 그렇다. 그럼 새 풀어주면 돼. 그리고 필요할 때 또 잡아가지고 우리가 기르면 돼. 그래서 우리의 체제는 그걸 설명한 방법이 세와 세장의 관계로 설명했기 때문에 조롱경제라고 설명합니다. 조는 세조자고 롱은 이 케이지라는 거죠. 세장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조롱경제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목을 붙입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에만 있는 특별한 사회주의가 먼저고 시장은 나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꾸준히 경제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바로 개혁개방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균형이에요. 발전이 불균형이에요. 동부연안지방은 잘 사는데 내륙은 못 살아. 도시는 잘 사는데 농촌은 못 살아.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선부론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잘 살고 나중에. 사람들이 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 왜? 한 세대는 30년 보통 얘기하거든요. 지금 40년이 됐는데 한 세대가 지났어. 내륙에 있는 농민인 나는 여전히 가난해. 개혁개방은 나랑 먼 이야기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균형 발전이라는 거예요. 불균형하다라는 발전이. 그 불균형한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의 시작 과정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갑자기 불균형해졌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불균형, 불평등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지니 계수라는 게 있어요. 0.3이 기준이에요. 1에 가까우면은 불균형한 거고, 0에 가까우면 아주 평등한 사회예요. 근데 0.3이 기준인데 0.4가 되면 아 이거 위험한데, 0.4가 넘으면 야 이거 불평등, 불균형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이 2008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0.4 구간으로서 사회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사회주의에서 불평등이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수준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발표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억지로 발표하는데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중국은 소득격차가 어마어마해서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없는 사람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불균형하고 동부 연안 지방과 내륙이 불균형하고 또 뭐가 불균형할까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도 불균형. 국유기업은 정부가 아까 전에 돈 떼준다 그랬죠? 앞에서 얘기한 베이징 컨센서스가 정부 주도형 산업 아니에요? 가장 돈 벌기 쉬운 거는 독점 산업이에요. 석유, 통신, 뭐 금융 이런 거죠. 중국은 정부가 다 그거를 맡아서 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좋은 점이 있죠.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니까 민간에 안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국진민퇴. 국유기업이 앞에 나서고 민간기업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이건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은 국유기업이 반드시 앞에 나서고 민간기업이 점점 쇠락해져 가요. 거꾸로 민진국퇴 그러면은 경제가 아주 좋은 거예요. 경제가 좋을 때는 민간기업이 뭐 앞장서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마윈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민간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안 좋고 미중 영향 때문에 또 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요즘 사업이 별로 안 좋죠. 자, 그래서 중국 경제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참 한마디로는 불균형이다. 그럼 최근 들어서는 이 불균형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영어로 얘기할 땐 뉴 노멀이라고 하고 중국어로 얘기할 땐 신창타이라고 해요. 옛날과 같이 고도 성장이 안 돼요. 저성장을 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실업이 하고 고성장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불균형의 발전이라는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뉴 노멀, 신창타의 환경이 아주 일상화되는 저성장 그리고 고실업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냐? 중국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있어요. 농민이에요. 농민은 가난해요. 가난한 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민이기 때문에 농인, 농민, 농업, 농촌 이세 가지 문제를 삼농 문제라고 한다고 했죠. 인구는 가장 또 많이 분포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어느 시기든 간에 항상 농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돈 벌려고 도시로 가거든요. 힘들게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도시 노동자 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에 사는 것보다는 도시에 사는 것이 훨씬 낫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거의 매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1호 보고서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보고서가 이거죠. 가장 중요한 보고서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농의 문제다. 삼농은 뭐냐? 농업, 농촌, 농민.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삼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정책이 사화동보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움직여서 동시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뭘 움직이냐? 공업화, 도시화, 정부화, 농업 현대화 이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네 가지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 원인은 아주 오래전부터였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싶어하지 농촌에 살고 싶어하지 않고 농업에 일하는 것보다는 공업을 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도 높고 그리고 도시 농민보다는 노동자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여서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 농업의 현대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녹록하지 않다. 이거는 단순하게
말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농민공,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도시로 가요. 그래서 노동자가 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기술이 없으니까 맨날 저임금에 고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이게 생활의 질의 개선인가요? 네. 농촌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도시로 왔어. 할줄 아는 건 농사밖에 없는, 도시에서는 농사할 게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컴퓨터.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언제 따라가냐는 거죠. 도시에서는 정보가, 무슨 앱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일반화되고 컴퓨터도 일반화인데, 낯들고 호미 들고 하던 사람들을 지금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다라는 거는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금방 배워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화 역시도 쉽지 않다. 네. 뭐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관련된 내용들 여기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 그러면 또 다른 건 뭐냐? 더 세부적인 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경쟁해라, 돈 벌어라, 이거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누구든 공장만 세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팔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됐어요. 중국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100개예요.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뭐든지 효율, 생산의 효율이 필요한 거예요. 꾸역꾸역 안 되는 공부를 뭐 10시간, 12시간씩 앉아서 하는 것보다 집중해줘서 2, 3시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공급측 개혁이다. 공급측 면의 구조개혁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측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개혁개방하면서 마구잡이로 공장을 늘리고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썼다 보니까 환경이 자연스럽게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의 개발, 이거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도 중요하게 됐다. 왜? 이거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유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급 우유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 농민들이 어느 날, 뭘 타니까 단백질량이 확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중국에서 이 우유를 만드는, 생산하는 그 목축업자들이 우유에다가 약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불신이 생긴 거죠. 아무도 중국 우유를 안 먹어요. 그래서 잘 팔리기 시작한 거가 일본 우유였었는데, 일본에서 또 후쿠시마 원전으로 방사능 문제가 나오니까 안 먹어요. 그래서 뜬 우유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중국에 우유 엄청나게 수출합니다. 네. 왜? 우리나라 환경이 중국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품 안전이 중국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거든요. 토지, 땅이라든지 공기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우유를 찾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녹색 발전이라는 거예요. 녹색은 환경과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중국의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과 관계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뭘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관련된 과정의 변화, 그 맥락을 한번 보게 되면 쉽게 돼요. 자, 그럼 중국이 기존에는 외국 기업들이 생산한 걸로 돈을 벌었어. 근데 이제 외국 기업들이 생산한 것보다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승부를 봐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세계 경제에서 우뚝 서고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속칭 AI,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두고 핀테크 뭐 앱으로서 결제하고 뭐 하는 거기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자동화, 기계화, 첨단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사람을 필요 없게 돼요. 예. 여러분들 직업 찾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기자? 곧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 컴퓨터가 AI가 다 알아서 기사 써요. 지금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가, 날씨. 구름이 이렇게 지나서 눈이나 비가 온다. 굳이 사람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기계가 그냥 알아서 따따따따 쓴다, 이런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실업의 문제도 지금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빚어지고 있다. 그럼 중국이 실업 문제는 어디서 중요하냐? 우리가 중국 경제 성장률 매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실업이에요. 그 정도의 경제 성장을 못하면은 이 실업자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항상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률을 강조해 왔던 것이에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실업이 많이 나오죠. 이 실업은 과거에 능력이 안 돼서 임금이 비싸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동화, 기계화가 대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뭐 환경오염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고요. 뭐 이거는 사례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해결하려는 당면한 관제, 해결하려는 문제가 즉 당면한 과제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13차 5개년 기획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 대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무슨 공급 측 개혁을 하고 실업 문제를 개혁하고 이게 다 13차 5개년 기획에 나옵니다. 실업 하루아침에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규획을 쓰는 거예요. 규획은 뭐죠? 시간과 목표라는 걸 정하지 않는 게 규획이죠. 계획은 1년, 5년 시간을 정해놓고 1000개, 1만 개 목표량이 있어요. 그걸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게 계획이에요. 근데 규획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 1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의료보험, 우선 연금제도,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뭐 농촌의 문제 이런 것들 1년 안에, 1, 2년 안에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결국 규획이 된다. 그래서 13호 규획에서 해결하려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고 잘 살펴보면은 그것은 곧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해법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